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계획들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경주 향교 앞에 와 있습니다. 경주 향교라는 것은 아주 이곳이 유명한 곳인데요. 조선시대 공립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방학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향교 앞에 선 것은 제가 이제 경주에 살면서 이제 대한민국 속에서 경주가 유명하지만은 또 경주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 비밀스럽고 아끼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곳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1월 2일인데 연초부터 뭐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번 쉬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 장소를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오면은 이쪽 향교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이 계림숲으로 들어가서 그게 대농원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뭐 좀 아십니다만은 아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지금은 자주 가지 않습니다만은 추억의 장소,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계림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낙엽이 떨어져서 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꽃이 피고 또 벚꽃이 피고 이럴 때는 여기에서 저 계림 안에 들어가서 그 대능은 왕릉 뒤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쪽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그 장소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 2014년도 교직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독창회를 한세번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대에 또 많이 섰습니다만은 이제 특별히 독창회 할 때는 제가 이제 슈베르트 가곡 중심으로 두번 독창회 하고 성가 독창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남부교회가 여기에서 한 6,700m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 혼자 와서 이 계림숲에 들어가서 그 왕릉 뒤쪽에서 항상 곡을 외우면서 왕릉을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이 독일 가곡을 외우고 그곳에서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곡을 외우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곡을 생각하면은 너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장소까지 가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숲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서 그 뒤쪽에 보면 이제 향교가 쭉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정문은 아닙니다. 정문은 저쪽에 동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또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남부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이제 새벽에 아침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새 소리도 나고 숲도 이게 뭐 신라시대 때 조성한 숲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네, 이 경주 이제 향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저 안에 대성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 안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조성이 되었던 이 계림숲이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있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숲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장소로 이제 장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약간 원경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왕릉은 네, 이 원경이기 때문에 배가 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큰데 이 카메라상에 작게 보일 뿐입니다. 네, 지금 관광객이 가족이 네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주 내물 왕릉이 되겠습니다. 신라 제17대 왕이 되겠습니다. 356년에서 402년까지인데 모신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내판이 써가지고 있고, 지금 내물 왕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게 제단이 있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정기적으로 저기 제사를 지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랑하는 소나무가 저쪽에 내물왕릉 동편에 있는 저 소나무입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원경에 맞춰서 상당히 작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그 나무가 큽니다. 큰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물왕릉 저쪽 편에가 이제 저 첨성대가 있고 많은 왕릉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비밀스러운 장소, 이 장성인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 네, 아름다운 장소, 지금 그 장소로 제가 사랑하는 장소, 그 장소로 지금 진입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독창회 할 때 연습할 때 한 3년 전에 뭐 3-4년 전에는 이러한 그 양쪽에 이게 그 뭡니까 경계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저쪽에 대농은 저쪽에 이제 능이 보입니다. 이것이 저쪽에 천마총에서 천마총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에 오신 분은 대농은 뒤쪽입니다. 네, 향교에서 항상 들어오시면 되고 또 계림에 또 정문 쪽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드나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저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해놨는데 저는 독창회 하거나 음악회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저 안쪽에 들어가서 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저 잔디밭에 앉아서 곡을 외웠습니다. 정말 슈베르트 곡만 독창회 할 때는 슈베르트 전부 다 독일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을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한 몇 달 동안 뭐 날마다 와서 새벽에 와서 곡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창회 하겠나 생각했는데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외워서 슈베르트 곡만 독일 가곡만 독창회를 했습니다. 저 숲에 들어가서 제 혼자 앉아 있으면은 정말 마음의 평화가 오고 제가 경주 시민이 된 건 정말로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물왕릉 그 뒤편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이제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 네, 과거에는 이 좌측에 지금 이게 경계하는 이게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제한을 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숲속에 제가 늘 네 곡을 외우던 장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까 향교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좌측으로 접어들면은 이제 이 장소에 오게 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카메라를 제가 이게 지금 핀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해야 돼서 이게 지금 원경에 맞춰놔서 실제로는 저 왕릉이 엄청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경주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천마촌 건너편에 대농원이 있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저 무덤이 가장 큽니다. 옛날에 제가 경주 와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큰 산을 오르는 같이 그런 느낌이 들고 경주 시내가 환히 내려다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가깝게 있어서 크게 보이는데 저쪽에 있는 무덤이 훨씬 좌측에 있는 무덤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관광객 두 분이 지금 오셨는데 제가 비밀스러운 장소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남부교회가 직선으로 한 500m 정도 됩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독창회 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기 와서 매일 같이 와서 여기에서 곡을 외운 그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능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계림에 들어오셔서 제일 안쪽에 오시면은 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낙엽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이럴 때는 정말 이거 환상적입니다. 외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장소가. 그래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창회 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저 대능이 저기 이제 청중으로 생각하고 그래 이제 저 대능을 바라보면서 막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크게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시면서 내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보고 이 교회가 한 6,70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소리를 그냥 막 큰 소리를 했습니다. 새벽에 뭐 다 자고 있을 때니까 뭐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다시 제가 이제 경주 시내에서 가곡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우리 회원들 중심으로 또 독창회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제가 퇴직을 해서 퇴직하고 저도 또 열정이라 그러면 남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퇴직을 하고 독창회를 세 번 했습니다. 슈베르트 독창회하고 한국 가곡 독창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가 독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참 그 슈베르트가 연가곡을 참 이렇게 세 가지 연가곡을 썼듯이 슈베르트를 생각하면서 이곳에 와서 늘 노래 연습을 하고 그랬던 장소 저만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경주 계림숲에 이 내물왕릉을 지나서 이 대능원 뒤쪽에 이 장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아마 아늑하고 또 이 아름답고 좋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네, 자기만의 장소를
이렇게 한번 물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노래 연습도 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장소뿐만 아니라 경주의 여러 장소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을 찍을 예정인데 이쪽에 바늘성이 있습니다. 네, 바늘성이 거기도 제가 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저만이 알고 있는 장소. 다른 사람은 무심코 지나지만 저는 그 장소가 좋아서 어떨 때는 퇴직을 하고 저는 학교에 매일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안 하니까 봄은 되고 날은 길고 해는 길고 해서 어떨 때는 아침에 새벽에 가서 집에 식사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바늘성 그 벤치가 내 의자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곳이 교실인 걸 교실로 생각하고 거기서 어떨 때는 오후 늦게 집에 왔습니다. 아, 이 시간 다른 분들은 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텐데 나는 놀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바늘성은 내 교실이다.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뭐 자주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막 거기 가서 예, 오고 늦게서 오고 이랬습니다. 바늘성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중국어를 막 연습할 때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거기 가서 벤치에 앉아서 참 중국어 공부하고 노래 막 부르고 계림숲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 장소 정말 좋아하는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경주에 관광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경주에 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관광을 경주 관광을 소개도 해드리고 저 추억의 장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주 오시면은 꼭 이 장소 한번 계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숲입니다. 예, 향교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정문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 오셔서 오시면은 도달하는 곳이 바로 대능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위 풍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안쪽에 저 장소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쪽 끝에서 제가 앉아서 노래 연습도 하고 생각에 잠겼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통제가 돼가지고 저 안쪽에 뭐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경계를 지어놨습니다. 네.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 보면 십자가 하나 보입니다. 저기 제가 나가는 경주 남부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경주 남부교회도 유명한 것이 전부 다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관광객들 아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저쪽 지금 보이는 방향 그 뒤쪽에는 신라촌이 있고 그다음에 최부잣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면은 그냥 말로 거치고 참 3일이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벌써 1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심하신 것 바로 실천에 옮기시고 또 우리 예술가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목표를 정하면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곡도 외우시고 연습도 하시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마다 정구를 칩니다만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셔서 하루라도 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성악도 꾸준하게 하셔서 예 바람이 불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네. 예,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이제, 예, 또, 뭐, 중국어도 배우고, 또, 음악도 그렇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는 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예, 이 성악도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